자,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미쳤나 봐 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라이트 철문점 팀입니다. 오라이트에서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제품 한 가지를 출시를 해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란 건 뭐냐? 크리스마스에 맞는 색감이나 제품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라이트는 색깔 잘 뽑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특히 그린색에 관련해서는 야 이게 정말 뽑기 쉽지 않은 색깔이 그린색인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다? 초록색과 붉은색을 어떻게 뽑았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품 소개를 해드리고 나눔 이벤트로 드릴 거기 때문에 성능이 중요하지 않아. 오늘은 성능이 중요하지 않고 제품을 얼마나 잘 뽑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칼 어디 갔어? 아우, 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 포장지를 뜯어서 저 안에 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열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 자. 언박싱은 언제나 재밌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미쳤나봐 얘네. 얘네 진짜 미쳤나봐. 이건 뭐야? 금을 넣어주진 않았을 거고 펜던트 같은 걸 넣어주는데, 이야, 오라이트 뭔가 랜턴 회사라기보다는 아니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금장에 펜던트 한 가지를 넣어주고요. 무슨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도 이런 식으로 양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걸 왜 쓸데없이 이렇게 잘 만들었지? 자, 중요한 제품. 야, 색깔 뽑은 거 봐. 이 제품이 아마 아크필드 프로일 겁니다. 이 제품은 제가 처음 보는 제품인데 아크필드 프로, 와, 초록색 색깔 뽑은 거 크리스마스 색깔이에요. 그냥 봐도 뭔가 그냥 초록색, 그냥 붉은색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색깔을 정말 기깔나게 잘 뽑았습니다. 아크필드 프로의 초록색을 보여드리게 되면 진짜 크리스마스 초록이죠. 얘네가 초록색을 한 가지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 정말 분위기에 맞는 색깔을 잘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품 색깔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았어요. 하지만 랜턴은 색깔보다는 성능이 괜찮아야 되는 거겠죠. 이 제품이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뭐냐면 여기 붙어 있어요. 같은 제품입니다. 총 세 가지의 모드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먼저 UV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염도를 측정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죠. 근데 이게 그냥저냥 UV가 아니고 밝은 UV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얀 변기에 묻어있는 오줌대 같은 거나 핏자국 같은 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미디에서 많이 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밝은 UV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 레이저. 이런 식으로 비춰서 볼 수 있는 그린 레이저를 가지고 있고, 주 기능인 랜턴 기능. 제가 아크필드 프로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기 대비 밝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총 다섯 단계로 작동을 하는 제품이고요. 먼저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문라이트 기능. 요 맞아요. 요거 지금 비춰져 있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1루멘이거든요. 정말 비상용으로 쓸 수가 있는 기능이죠. 근데 여기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밝기가 단계별로 바뀝니다. 자, 문라이트가 1단계고요. 2, 3, 4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멈추고 싶은 밝기에서 손을 떼게 되면 그 밝기에서 멈추게 되는. 4단계가 420루멘이거든요. 근데 밝기가 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중 제품 대비 같은 루멘에서의 밝기가 더 밝은 것 같은 느낌을 항상 지울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게 420루멘인 거잖아요. 굉장히 밝은 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5단계라고 했잖아요. 버튼을 3번 연속적으로 누르면 한, 둘, 셋, 쫙! 터보! 야, 카메라로 보니까 진짜 밝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터보 모드로도 쓸 수가 있는데 굉장히 밝게 비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라이트는 방수 방진 등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충전 단자를 자석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C타입이 아닌 자석으로 붙여 쓰는 타입이라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쓰고 있는 충전 단자 하나를 꺼내 봐드리게 되면 이거 보관도 편해요. 자석 벽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충전을 하는 타입인 거죠. 맞아요, 맥세이프.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발열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맥스일 때 최대 밝기가 1300루멘입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아래 등급 400루멘도 굉장히 밝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300루멘일 때는 잠깐 동안 밝게 저기 뭐가 있나 빡 비춘 다음에 4분 뒤에는 비빔 기능으로
천천히 밝기를 내려줍니다. 제 오라이트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밝기가 티가 안 나게 내려가요. 이게 갑자기 400루멘 이게 아니고요. 정말 천천히 뭔가 5루멘, 10루멘씩 내려가는 것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LED도 굉장히 고퀄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그렇다고 쳐. 근데 저는 이 제품은 처음 보거든요. 얘 이름이 뭐냐? 이게 제가 정보 없이 제가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클립인데 오클립 후속작인가? 맞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오클립 프로라고 적혀 있죠. 어쩐지 앞에 LED가 한 개가 더 있더라. 이거 아이폰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얘는 제가 쓸지 몰라요. 작동 한번 시켜볼게요. 아, 야, 얘네 진짜 제품을 잘 만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놔요. 뭔가 작동 방법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닌 직관적으로 저 지금 방금 처음 봤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얘네도 제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아쉽게 C타입으로 충전하는 방식인가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100... 얘네 진짜 미쳤나 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C타입 단자를 우리가 보통 고무식으로 막아 놓잖아요. 근데 얘 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오! 제껴져. 스프링 방식으로 열고 닫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 와, 진짜 미쳤나봐 얘네. 근데 색깔도 진짜 이거 고급스러운 레드인 거 아시죠? 이게 살짝의 와인빛이 도는 레드색이거든요. 저거는 카메라 색감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 진짜 딱 제가 눈으로 보는 색감이 지금 카메라로 보시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진짜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얘네 설마 뒤가 자석인가? 자석이야! 이 제품이 오클립인 이유는 맞아요. 클립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런 식의 제품을 창에다가 꽂아 쓰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포켓에다가 걸어서 전방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클립형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가 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한 타입의 제품이잖아요. 잃어버립니다. 저 같은 성격은 100%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뒤가 자석이다? 붙여놓고 보관하면 되는 거니까 잃어버릴 일이 줄어들겠죠. 얘네 그럼 성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아마 확산식과 집중식과 비상등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확산식 꾹 누르면 얘네도 문라이트. 이게 문라이트 기능은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가 없어. LED를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오 밝아! 오 밝아! 밝죠? 근데 아마 얘네도 두 번 누르면 터보 모드. 얘네도 터보 모드가 있나? 터보 모드는 없구나. 그러면 두 번 누르게 되면 최대 밝기를 한 번에 올려주는구나.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문라이트 기능으로 쓰고 있다가도 두 번 빠르게 누르게 되면 최대 밝기로 바로 올려주는 스킵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메모리 기능은? 당연히 있겠지. 메모리 기능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2단계로 애매하게 쓰고 있을 때 껐다가 내가 만약에 항상 쓰는 밝기가 2단계잖아요. 그러면 껐다가 켰을 때 바로 2단계로 돌려주는 기능을 메모리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은 제품에다가 그 메모리 기능을 넣어놨다는 거죠. 이번에는 집중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 눌러볼게요, 바로. 오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집중식. 아까와는 다르게 중간에 집중되는 빛이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멀리 보는 랜턴이죠. 이런 식으로 비쳤을 때 저런 식으로. 요렇게 먼 곳을 밝게 비출 때 쓰는 모드. 그럼 마지막 붉은 빛으로 이런 식으로. 이러면 자전거 후미등에다가 자석으로 붙여서도 되겠는데요. 얘도 모드가 있나? 오! 얘도 밝기 조절이 돼? 이러면 수 신호 S O S. 근데 이거는 좀 무섭네요. 이렇게 제 옆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무서운 기능이네요. 그러면 충전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들면 그렇지. 진짜 패키지 예술이네요. 이런 식으로 편지 열듯이 열면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충전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자석 충전선과 C타입 충전선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A타입이고요. 자석도 A타입입니다. 오늘은 오라이트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예뻐서 너무 탐나게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라이트에서 저한테 정말 그냥 선물로 오라이트의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보내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상이 올라가는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할인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무료 사은품으로 옷트립도 준다고 하니까 고정 댓글과 설명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크리스마스 에디션 두 세트를 나눔 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는 이 제품을 왜 가져야 되겠다, 누구한테 왜 선물을 주겠다를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베스트 댓글 선정에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물론 두 가지를 다 드리긴 하는데, 저는 만약에 갖고 싶은 제품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친다면 야, 못 고르겠다. 예쁨 하나만큼은 올해 원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잘 뽑지?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색깔이에요. 진짜 크리스마스 그린이랑 크리스마스 레드입니다.